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며칠 전에 의문의 티저 비디오를 한 편 봤는데 뭔가 드림팀의 뮤직비디오가 나올 거라고 기대했어요. 왜 드림팀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냐면 베트남 힙합을 움직이는 아티스트들이 여기에 다 모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스페이스 스피커즈의 아티스트들이 모였어요. 빈지, 수빈, 리메스틱, 그리고 터울리버, 이렇게 4명의 아티스트들이 뭉쳐가지고 단체곡이 나왔습니다. 뮤직비디오가 올라왔거든요. Freaky Squad라는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프로듀싱은 아무래도 이 Freaky Squad에 털리버가 있기 때문에 털리버가 만들었을 걸로 예상이 돼요. 리메스틱, 빈지, 그리고 싱어인 수빈까지 이 조합을 한 곡에 다 만난다. 털리버 비트 위에 어떤 곡이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일단 제 추측은 스페이스 스피커즈의 약간 음악 스타일은 굉장히 세련미를 강조하고 얼바남을 강조한 음악들이 많죠. 아마 굉장히 세련됐을 걸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또 감사하게도 이 비디오에는 영어 자막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몹시 즐겁습니다. 지금부터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스페이스 스피커즈의 Freaky Squad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털리버의 비트는 확실히 티가 나요. 약간 뭐 일렉트로닉을 기반으로 한 약간 그런 전자 사운드들로 많이 무장된 게 약간 좀 털리버의 스타일인 것 같기도 해요. 야, 리메스틱 오랜만에 뮤직비디오 보는데? 되게 뭔가 멋진 약간 스웨그 같은 느낌으로 벌스를 채우는 것 같아요. 아하. 확실히 이 털리버의 비트는 그거 아시죠? 진짜 이런 고급 세단을 타고 하이웨이를 이렇게 질주하면서 그 야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칠하게 이렇게 운전하는 그 느낌 있죠? 털리버는 약간 그런 무드를 위한 비트들을 많이 만드는 것 같아. 아하. 오! 저 수빈 이렇게 싱잉 랩 하는 거 제대로 듣는 거 처음이에요. 원래 제가 알고 있는 수빈은 노래하는 이제 싱어송라이터? 예, R&B 아티스트?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오! 야. 야, 이거 제가 예전에 듣던 수빈의 음악에서 느낄 수 있는 바이브랑은 또 다른데? 제가 말했죠. 빈지는 랩 스타일이 여백의 미를 많이 줘요. 이 벌스에 약간의 공백들이 있어. 근데 그 공백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게 특유의 이 칠한 바이브, 그루비한 플로우로 채우는 거지. 빈지는 이게 최근에 이렇게 뮤직비디오에서 보면 그의 패션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핑크색을 굉장히 자신의 약간 심볼 컬러로 미는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예전에도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미국 래퍼 중에도 핑크라는 색깔을 자신을 상징하는 컬러로 만든 래퍼가 캐머론이라는 2000년대 굉장히 유명한 래퍼가 있잖아요. 약간 캐머론 마냥 핑크색의 의류를 굉장히 많이 입고 나오는 것 같아. 랩비에서도 그랬잖아요. 아웃핏이 완전 나인이스인데?
여기 뭐 나오는 빈지, 리마스틱, 수빈 다 이런 래퍼들의 스타일 자체가 다 좀 이렇게 레이백하면서 칠한 느낌을 주는 플로우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딱 이렇게 조합을 따져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오. 야. 이렇게 딱 모아 보니까 스페이스 스피커즈 이끄는 드림 팀이네. 오. 아. 이게 프리파이어 게임의 약간 홍보성의 느낌도 있고 저 멤버들을 살려서 캐릭터도 만들었나 보다. 후. 아, 톨리버. 진짜 톨리버는 제가 봤을 때 천재 작곡가예요. 진짜 천재 비트메이커야. 후. 이 비디오를 보고 궁금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이 프리키 스쿼드가 프로젝트성으로 뭉쳐진 그룹이 될지 아니면은 진짜 이들이 뭉쳐서 실제로 음악들을 만들어 나갈지에 대한 좀 기대감이 생겼어요. 어떻게 보면 슈퍼 그룹이라고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베트남 힙합을 이끄는 각자가 다 영향력이 센 아티스트들이 한자리에 모인 격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들의 행보를 주목하고 싶습니다. 일회성인지 아니면 연속성을 갖고 이렇게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좀 그런 생각들 말이죠. 근데 진짜 여러분들, 제가 베트남 힙합 음악을 계속 들으면서 어떤 아티스트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를 이제 알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봤을 때 리마스틱, 수빈, 그리고 빈지, 톨리버 각자의 영향력을 봤을 때 베트남 힙합 안에서 대단한 위치에 있다고 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들이 다 모였으니까 큰 시너지가 나는 것도 있고 말 그대로 진짜 베트남 힙합 씬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드림팀, 슈퍼그룹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진짜로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이런 빅딜이 있어야 힙합의 그 판이라고 하죠, 그게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근데 확실히 스페이스 스피커즈는 자신들의 레이블만의 그 고유의 음악 색깔과 느낌들을 갖고 있어요. 그 주축에는 톨리버가 있고 그 래퍼들이 거기에 이제 맞춰 나가는 건데 역시 톨리버가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스페이스 스피커즈의 심장과도 같은 역할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